무려 1,000명분의 비빔밥 지금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2023 제24회 음성 품밭 축제 저희 뭐 모든 프로그램들이 최고의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이죠. 하지만 오늘 네, 나흘째 네 번째 날을 맞이하면서 나눔의 날로 저희가 오늘은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 무대에서요. 예. 특설 무대에서 잠시 후 3시부터 천인의 비빔밥 나누기 행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천명의 비빔밥 나누기. 예, 단순히 1,000명이 나눠먹는 밥을 나눠먹는 행사다 라고 여길 게 아니고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슬로건을 갖고 예, 준비가 돼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율성과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예, 하고요. 지위가 높거나 부자라고 해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 그 자체가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꽃동네의 모델이기도 하고요. 우리 음성 품밭 축제의 태동의 예, 시초이기도 한 최기동 할아버지가 가장 낮은 곳, 이렇게 길거리에서 배가 고파서 굶어 죽고 있는 그런 예, 거리들을 보면서 직접 동향을 하고 구걸을 해서 고귀한 삶을 계속 연장해 나가면서 이런 나눔을 함께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 나눔의 정신을 함께 나누고자 오늘 우리 음성군내 내빈들과 자원봉사자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천일의 비빔밥을 예, 여러분들께 나누는 그런 축제의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천일의 비빔밥은 다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그리고 그러한 문화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음성사랑 나눔 공동체 이병옥 대표님과 장순영 우리 공사단장님 그리고 공사자들께서 정성껏 예, 이 비빔밥을 준비해 주시고 있다고 합니다. 천일의 비빔밥 우리 모두 하늘의 자손이고 또 모두가 하나라는 생명의 공동체의 마음으로 비빔밥을 만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런 정성이 깃들어져 있는 으쌰! 으쌰! 정성껏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제발 부탁드릴게요. 뭐 해마다 너무 잘해주시지만 이따가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께 직접 배달 갑니다. 배달 가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받아가시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직접 배달 가서 여러분들께 맛있는 비빔밥을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예 진행을 할 테니까요. 그냥 예 그 자리에서 함께 기다려 주신다면 네 아주 특별한 시간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얻어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예, 이건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그 존재이자 자체입니다. 자, 오늘 아주 이 특별한 시간은 정말 예, 많은 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모았습니다. 특별히 음성사랑 나눔 공동체 이병옥 대표님 그리고 장순영 봉사단장님 그리고 수많은 봉사자분들이 준비를 해주셨고요. 오늘 천일의 비빔밥 맛있게 비벼주실 분들을 한 분 한 분 호명을 드릴 텐데 소개될 때마다 여러분 아주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병욱 음성 군수님 함께 하십니다. 박수를 네, 부탁드릴게요. 김기명 축제추진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희진 품밭축제대회장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안혜성 음성군위의 의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공식 도의원님, 유창원 부의장님, 서여석 의원님, 박풍식 의원님, 김용호 의원님, 송춘영 의원님, 경대수 국민의힘 충청북도 당위원장님, 이재현 이장협의회장님, 박상선 주민자치협의회장님, 신혜숙 새마을회장님, 정용대 지역발전협의회장님,
임영희 자원봉사 센터장님, 그리고 우리 저병욱 교수님과 유모재 사모님께서도 오늘 또 특별히 함께 두 분이 호흡을 맞춰주신대요. 여러분 박수 좀 다시 한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천인의 비빔밥 잠깐만요. 제가 여기 잠깐 뛰려고요. 네. 아, 맛있는 비빔밥, 네, 여러분 모두 하늘이 내려주신, 예, 진정한 이 시대의, 예, 주인공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비빔밥 준비하실 텐데 우리 군수님께 잠시 한 말씀 짧게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음성군수 조병욱입니다. 오늘 천인의 비빔밥은 우리 음성 사람 많은 공동체 회원들이 음성에서 나오는 가을찬 쌀을 비롯해서 전국 농산물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우리 의장님도 또 대회장님도 다 한 말씀 청하고 싶은데 저 멀리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얼른 맛있게 비벼서 나눠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앞에 있는 대형 주걱은 딱 들고 기념 촬영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비비지는 마시고 밥에다가 살짝, 예, 주걱을 세워서 꽂아주세요. 전부 다 꽂으셨습니까? 자, 제가 이제 옆에 가서 한번 지켜볼게요.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자, 오늘 천일의 비빔밥 이분들이 수고를 하셔야만 정말 맛있게 밥이 비벼질 거고요. 앉아 계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앉아서 기다려주시면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실 겁니다. 음성 사랑나는 공동체 봉사단과 함께하는 천인의 비빔밥, 예, 기념 촬영 다 됐습니까? 이제 비비겠습니다. 우리 음성 품바 축제를 즐기시기 위해서 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조금만 앉아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앉아서 기다리시면 곧 여러분들께 직접 여기 계신 우리 자원봉사자분들께서 배달을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굳이 일어서지 않으셔도 돼요. 앉아 계신다면 오늘 모두 다 맛보실 수 있도록 드릴 텐데, 아, 가끔 아, 양이 좀 작아요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배부르게 드시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예, 조금씩 나누는 그런 특별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넷째 날을 맞이해서, 예, 나눔의 날을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막 배부르게 못 먹었다라고 이렇게 마음이, 자, 천인의 비빔밥 올해는 더더욱 특별히 품바 젊음을 보듬다, 몸과 마음 그리고 프로그램 모두 다 아주 많이 젊어졌습니다. 컨텐츠들이 바로 이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늘은 정말 풍성해요. 야간 프로그램까지, 예, 6시 30분부터 우리 이곳 설성공원 일원을 출발해서, 예, 우리 국민 모두가 화합의 마음으로 함께 행복함을 나누는 전국 품바 길놀이 퍼레이드가 진행이 될 거고요. 아울러 여러분들 식사하고 계시는 바로 이 무대에서는 오늘 정말, 예,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2판, 4판, 난장판, 그리고 오늘의 품바가 오늘 야간 늦게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저 아울러 아직 식사를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반대로 또 벌써 끝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저희가 또 발빠르게 쓰레기 봉지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갈 겁니다. 아무데나 막 버리지 마시고 쓰레기 봉지에다가 잘 담아서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울러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혹여 뭐 아시겠지만 짤 수도 있고요, 싱거울 수도 있고, 아유 이거 어떤 내 입맛에 딱 맞다, 완전 꿀맛이다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마음 모두 다 행복하게 담아서 오늘은, 예, 조금 섭섭하고 아쉬운 점이 있어도 또 조금은
부족한 점이 있어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서 애써주고 계시는 우리 젊은 자원봉사자분들 만나면 손도 좀 한번 잡아주시고 또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인사도 좀 나눠주시고 칭찬도 나눠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이 진행 중일 때에는 죄송합니다. 이게 음식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예, 이 프로그램하고 관여되신 분들 외에는 조금은 예, 자리를 좀 이동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 그릇 저 멀리까지 밥이 전달이 되고 있네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뭐 사람이 하는지라 사람이 일하는 것이다 보니 어쩔 때는 조금 부족하게 될 수도 있고 혹여 모자라는 순간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한 그릇 더 먹고 싶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요 뒤에 가면 먹거리 부스 많아요. 저 손 좀 사서 드세요. 아니 뭘 자 공짜만 드시려 그래. 요 뒤에 가면 맛있는 거 많이 팔던데. 네, 혹시 부족한 건 요 뒤에 오늘 예 우리 음성 군대에 많은 읍면에서도 맛있는 식당에서 음식도 정성도 준비해가지고 판매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아까 누가 좀 밥 챙겨주신다 그래서 살짝 가서 얻어먹어 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여기 앉은 사람들죠? 자, 그리고 이미 다 드신 분 그리고 아직도 기다리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오늘 천인의 비빔밥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군수님하고 또 많은 분들이 정말 애쓰고 계시는데 박수 좀 한번 좀 넉하게 부탁드릴게요. 이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밥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담아드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한테는 김치가 혹시 안 들어갔을까봐, 어떤 분은 또 예 나물 반찬 안 들어갔을까봐 그거 일일이 막 골라서 지금 챙겨주고 계셔요. 네. 우리 대회장님은 점점 지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아, 저 찍힐 거예요? 네, 천일의 비빔밥 모두 함께 정성을 담았습니다. 자, 여기 밥 달라고 오신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 서 계시면 안 돼요.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이동하세요. 봉사자분들이 직접 나눠주신 거예요. 여기 앞으로 오시지 마세요. 봉사자분들이 나눠주실 거예요. 자, 저희 정말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애쓰고 계시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나갈 때마다 수고 많다고, 정말 맛있게 잘 먹고 있다고 이렇게 좀 인사 나눠주시면 저희가 정말 힘내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직 못 먹었어요. 손 들어보세요. 아직 못 먹었어요. 야, 이제 10분밖에 안 드시네. 10분밖에. 거의 다 드셨어. 나 아직 못 먹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드셨네. 다 드셨네. 다 드셨어. 아, 저쪽에 손 흔들고. 그래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흔들면 헷갈려요. 네, 하여튼 올해도 24살 딱 지금
때문에 예 청년 나이의 음성 콤바처럼 저희가 이만큼 젊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신나졌습니다. 아, 조금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정말 많은 예 축제 전문가분들 특별히 교수님들 또 박사님들 그리고 축제에 관련된 평가원들 제가 몇 분 찾아봤는데 이분들 모두 다 난리가 났어요. 어쩜 이렇게 음성 콤바 축제가 젊어졌는지 깜짝 놀랐다고. 예, 이 앞에 보니까 정말 다 젊은 누나들만 앉아 계시네. 예, 42살? 31살? 아유, 막 저기 뒤에는 20대 분들 짠들 앉아 있고. 예. 아, 우리 축제장을 진입하는 주민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꼭 MZ, 우리 요즘 젊은 세대들을 예,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MZ. 그 MZ 세대들이 멋지게 펼쳐내는 무대도 또 마련되어 있고요. 그쪽에도 한번 직접 찾아보셔서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천인의 비빔밥. 정말 어마어마하게 준비되어 있던 비빔밥 재료들이 이제 거의 바닥을 들여보이면서 마무리가 되어질 구간인데요. 야, 이게 웬일입니까? 예, 사실 저는 올해까지 한 7년째 와서 이렇게 비빔밥 비비는 걸 지켜보고 있는데 한 해 방송 촬영 때문에 한번 먹어보고는 못 먹어봤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너무너무 흡족하게 맛있게 드시네요. 야, 오늘이 정말 맛있더라 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아이, 네. 더 드실래요? 자, 오늘 이제 모두 마치신 우리 군수님, 의장님, 사모님, 대회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추진 여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박수 좀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자, 이제 이거 밀고 나간대요. 자, 뒤로 조금씩만 밀어는 비켜주시고 자원봉사자분들도 좀 도와주세요. 요거 이제 밥차 나가요. 밥차. 아이, 고생하셨어. 자, 우리 자원봉사자분들 애쓰셨어요. 이제 더 이상 밥 안 나가도 돼요. 남는 거는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세요. 종합상황실 쪽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정말 계속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경호팀들도 정말 고생 많아요. 우리 경호팀들한테도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최고거든요, 지금. 정말 애쓰고 계십니다. 네. 다소 어떤 상황에선 불편함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넓은 마음으로 네. 서로가 조금씩만 예, 배려해 주시고 양보해 주시면 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애써주시는 우리 사랑나는 봉사단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드셨어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맛있게 드셔주니까 이런 시간이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잠깐 광고 하나만 드릴게요. 예, 화장 고치실 분들 잠깐 화장 고치시고요. 좀 이따가 품바 공연 네, 예선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랑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